가는 곳은 어디라고요? 기장의 무진장 횟집. 아, 무진장 횟집. 안녕하십니까,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부산 기장에 위치한 무진장 횟집을 와봤는데요, 이곳에 눈꽃 안하고회가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들러봤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여러 방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원래 붕장어회가 눈꽃 안하고회로 불렸다는데요, 타지역보다는 그래도 가격대가 적당하듯 합니다. 이곳은 현지인들만 아는 숨겨진 맛집입니다. 기본찬입니다. 메추리알과 뭐 장어뼈, 땅콩 등 있고요. 그리고 톳도 주시네요. 지금 봐도 초장에 무진장 많았고요, 쌈장 그리고 상추 깻잎 등을 주시네요. 자, 오늘의 주인공인 붕장어회가 나왔습니다. 다른 데서는 볼 수 없었던 잘게 다져진 안하고회였고요, 얼핏 보면 밥같이도 보이고 눈꽃 같기도 하네요. 붕장어는 뼈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서 새꼬시로 많이들 먹습니다. 그리고 민물장어와 붕장어는 맛부터 틀린데요, 민물장어는 회로는 적합하지 않고 구워서 많이 드시고요, 보통 초밥이나 구이 등으로 많이 먹고 간혹 약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민물장어의 혈액 속에는 독이 있어서 회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네요. 깻잎에 톳과 같이 싸먹을 때 식감과 향이 굉장히 잘 어우러졌고요, 안하고회는 씹으면 씹을수록 잔뼈에서 올라오는 단맛이 올라왔습니다. 회의 식감은 잘게 다져져가지고 굉장히 부드러운 맛을 내고 있었던 식감이었습니다. 이건 장어뼈 튀김이었는데요, 뭐 맛은 특별한 맛은 없었습니다. 그냥 과자 씹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역시 장어류는 좀 느끼함이 있어서 초장이 답인 듯 합니다. 신기한 게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는 듯한 느낌이고요, 잘게 다져져서 그런지 젓가락질을 많이 한 느낌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양이 많다는 착각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3명에서 2인분이 약간은 모자라서 1인분을 추가했는데 상당히 양이 많았습니다. 회 잔여물이 굉장히 가루가 져 있어서 나중에는 드시다가는 수저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술안주로는 괜찮지만 그냥 회만 먹기에는 좀... 양은 1인분 추가였지만 상당한 양이 나온 듯 합니다. 조금 먹다 보니까 너무 느끼함이 많이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쌈을 싸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무진장 질리게 안하고회를 먹은 듯 합니다. 가끔씩 드실 때 굵은 뼈들이 섞여서 나오니까 잘 골라서 드셔야 돼요. 솔직히 양념장 맛으로 먹어야 해서 초장을 많이 주신 듯 합니다. 다음번에 먹을 때는 양념장에 회를 다 묻혀서 먹어볼게요. 역시 횟집의 마무리는 이것이 빠지면 섭하죠. 바로바로 매운탕입니다. 그냥 매운탕이었어요. 그렇게 뭐 특별한 맛이 있거나 뭐 특색이 있진 않았습니다. 아, 느끼함을 잡아준 고마운 매운탕이었습니다. 입반찬으로는 오징어 젓갈, 멸치볶음, 묵은김치 등이 나왔는데요, 그냥 반찬이었습니다. 똑같은 맛이에요. 매운탕 안에 두부가 들어가져 있는데요, 매콤한 맛과 담백한 맛이 잘 어우러지는 조화였습니다. 밥과 잘 어울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세 분이서 가시면은 5만원짜리 한 접시를 시키신 게 좋을 듯 합니다. 모자르면 추가를 시키신 게 나을 듯 하고요. 그리고 2인분도 셋이서 먹기 힘들었습니다. 양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사람의 심리적으로 보면 젓가락질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많이 배부른 듯 했습니다. 마치 맥주를 수저로 퍼서 드시면 취하는 것처럼요. 자, 오늘은 부산 기장에 있는 무진장 횟집을 한번 들러봤는데요,
구독자 여러분, 명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 복이 넘쳐서 사랑하는 이에게 나눠주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